이거 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데. 분명히 내 얘기를 안 자르고 넣을 것 같은데. 테스 형도 몰라, 안 갈아입어. 당신 얘기하면 되니까 힘들지. 어, 그래서, 여보, 내 얘기는 잘라야 돼. 지금 카메라 켜졌는데 무슨 소리라고 이런 거야. 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5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까지의 그 솔로 여성분들을 서너 명 출연시켜서 연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교육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혼자 앉아있으면 또래 남성들이 은근히 옆에 앉으면서 접근한다 그래요. 그때 아주 이분들을 질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남성분들이 내뿜는 노인 냄새라는 겁니다. 저만치 옆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확 느껴지는 그 냄새 때문에 쳐다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이미 내뿜고 있을지도 모를 그 노인 냄새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40, 50대라고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노인 냄새는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풍기기 시작한다니까 방심은 금물이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냄새라는 말만 들어도 일단 전해지는 그 느낌이 좋지 않아서 이야기를 채 듣기도 전부터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뭐 좋은 냄새라면 말하는 사람이 향기라고 했을 테니까 굳이 냄새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겠거니 하는 선입견이 있는 거죠. 산책하는 개들이 서로 마주치게 되면 왜 상대방의 꽁무니부터 이렇게 코를 대고 크끙거리면서 냄새를 맡잖아요. 좀 보기 민망하긴 하지만 후각이 우리 인간보다 만 배에서 10만 배 이상 발달한 개들은 다른 개의 꽁무니 냄새를 맡으면서 상대방 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그래요. 상대방 개의 성별에서부터 신체적 상태, 기분, 최근에 먹은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 발정기에 있는지 아닌지도 중요하겠죠. 이런 걸 다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성별은 보면 모르나? 냄새로 알아?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냄새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암컷과 수컷이 서로 유혹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동굴에 살았을 때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수컷과 암컷이 그 특유의 냄새를 풍기고 맡으며 때를 정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동굴을 벗어나고 진화 발전하면서 남녀간의 사랑은 이제 냄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언어와 준수한 외모, 지적 수준, 뭐 그리고 경제력, 뭐 이런 것들에 의해 좌우되죠. 그러면서 인간 본연이 갖고 있던 체취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호라비 냄새, 과부 냄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호라비 냄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과부 냄새는 뭐 그런 말도 있어? 하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라고 뭐 냄새가 없으려고요. 돌봐주는 남편 없어 매일 밤 독수공방인 과부가 씻고 가꾸는 것에 게을러지게 되면 당연히 과부 냄새가 날 수밖에요. 오늘의 주제가 노인 냄새임에도 왜 호라비 과부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원인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노인 냄새든 호라비 과부 냄새든 그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나기 시작하는 이 노인 냄새의 원인은 바로 논앤알데하이드라는 그 물질 때문이라고 그래요. 논앤알데하이드.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져 털이 자라는 모공에 쌓이고 부패하면서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논앤알데하이드가 만들어내는 이 퀴퀴한 냄새가 암내, 산내 같은 다른 체취와 뒤섞이면 그야말로 몸에서 내뿜는 그 냄새는 최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암내는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 익히 아실 것이고 산내는 뭔지 아세요? 당연히 산내 알아, 산내? 몰라? 예, 바로 사타구니, 성기 주변에서 나는 냄새를 산내라고 합니다.
뭐 애들로 야, 오징어 냄새 같다고 또 얘기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아, 울릉도? 울릉도에서 오셨나 봐요. 자, 지금부터는 노인 냄새를 필두로 호랍이 과부 냄새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샷 쓰리킬인 거예요.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 첫 번째, 꼼꼼히 구석구석 씻는다. 모든 냄새의 원인은 잘 씻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자주 씻는데 냄새나는 이유는 구석구석 씻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비누나 바디 샴푸를 이용해서 모공에 쌓인 피지를 씻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그리고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뒤통수와 귀 뒷부분까지 꼼꼼히 잘 씻어줘야 하는 거예요. 남성분들 중에 머리가 빠지고 숱이 좀 없어지면 세수하면서 대충 머리도 함께 그냥 물로 후후후 몇번 하고서 감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시면 머리에서 냄새 납니다.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 두 번째, 침구류를 자주 교체한다. 이불, 요, 베개잎 등을 정기적으로 갈아주셔야 됩니다. 자면서 땀나고 베개잎에서는 뭐 침도 흘린 자국들도 있잖아요. 다 냄새의 진원지죠. 햇살 좋은 날에는 이불과 깔고 자는 요를 바깥에 말려서 아주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 세 번째, 옷을 자주 갈아입는다. 아, 두 말하면 잔소리죠. 두 말하면 잔소리. 두 말하면 잔소리죠. 테스 형. 전날에 테스 형도 몰라, 안 갈아입어. 어, 그래서 여보, 내 얘기는 잘라야 돼. 전날에 흘린 땀내와 담배 냄새, 그리고 또 외출해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냄새들이 배어 있는 그 옷을 다음날에 그냥 입고 나가면 좋은 냄새가 난리 만무하죠. 편하다는 핑계로 입었던 옷 툴툴 털어 또 입고 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냄새 나요. 본인은 잘 몰라도. 테스 형 부르지 마. 테스 형도 모른다니까. 있잖아, 당신은. 카메라 켜졌는데 무슨 소리라고 이런 모자들도 많이 쓰고 다니시죠? 그것도 주기적으로 빠세요, 제발. 그곳에서 나는 냄새도 무시 못합니다.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 네 번째, 방 환기를 아침 저녁으로 시킨다. 환기 자주 하지 않으면 방에서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이불과 걸어둔 옷 등에서 풍기는 냄새와 이에 시너지를 발휘해서 다른 가족들은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쾌쾌 묵은 냄새가 나는 방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옛날에 매주 놔뒀던 방 같은 그런 냄새가 날 거예요, 아마.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신다. 사람이 하루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약 2리터 정도라고 하죠. 커피 타먹는 일회용 컵 하나가 190ml 된다고 하니까 그 컵으로 하루에 9잔이나 10잔 정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물을 마셔줘야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고 냄새가 덜 나게 되는 겁니다.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 마지막 여섯 번째, 땀이 촉촉히 나도록 운동한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땀이 촉촉히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땀이 나면 노폐물도 함께 나오게 되는 거니까 냄새를 풍기는 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운동 뒤엔 샤워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 밖에도 적당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해서 은은하게 향기 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추석 연휴에 나훈아 쇼 보시고 많은 얘기 나누셨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젊게 살수 있는 모습에 많이들 감명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 관리의 시작을 노인 냄새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데. 분명히 내 얘기를 안 자르고 넣을 것 같은데.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